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가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한층 더 높아질 인건비 비중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1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평숙 씨. 남편과 함께 2교대로 하루 종일 근무해야 겨우 수익 분기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대보험 넣어주고 또 최저임금 줘야 되고 하면 타산이 안 맞아요. 저희들하고는. 카페를 운영하는 이미경 씨도 내년에는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의 40%로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큽니다. 내년에는 알바를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내가 좀 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역 소상공인들 역시 경쟁자는 매년 늘어 수익은 주는데 최저임금만 오르고 있다며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쓸만한 여력이 좀 안 되죠. 저희가 뭐 이렇게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까지 올리니까. 반면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제 환경을 개선하고 물건을 좋은 물건을 많이 비치하는 것이 방법이겠죠. 하지만 경기 불황에 따른 매출 하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평균 영업이익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광주 전남 자영업자들.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